후보 대표 김진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체 자유한국당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얼싸! 자기 당 대통령은 탄핵시켜놓고 국회 지령받고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 문재인이한테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얼싸! 나라가 망하면 당신들이라고 온전할 줄 아십니까? 이거 탄핵 사유 아닙니까? 왜 탄핵 안 합니까?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북한 석탄 밀수로 전 세계를 배신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오는 9월에 국회 김정은에게 직접 대한민국을 넘겨주기에 평양에 간다고 합니다. 이완용이보다 더한 매국노이고 박헌영이보다 더 북한 공산당을 좋아합니다. 얼쏘! 첫 단계 무슨 대통령입니까? 얼쏘! 저는 저자를 절대로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얼쏘!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자유통일이 아닌 적화통일입니다. 얼쏘! 지금 이대로 가면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지고 북괴 김정은이 노예인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얼쏘! 노무현 정신이 무엇입니까?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거 다 깽판 쳐도 된다는 빨갱이 정신이 바로 노무현 정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저딴 미친 소리를 짓거린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야당입니다. 맞습니다. 우파 정치권과 애국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저 미친 광신도 집단을 끌어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 군은 벌써부터 휴전선에서 병력을 빼고 있습니다. 군복무 단축으로 병력이 감소되면 전 인민이 군대인 북배 공산당에 우리나라는 월남처럼 하루아침에 먹혀버리고 맙니다. 저들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바로 미군을 내쫓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음모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알바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알바자리가 씨가 말라서 월세 낼 돈, 핸드폰 요금 낼 돈,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쩔쩔 굶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세금만 미친 듯이 걷어서 자기들 배만 불리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얼쏘! 문재인 찍은 2030 여러분, 지금도 과연 만족하십니까? 어르신들께서 목숨 걸고 지켜오신 우리 대한민국, 이제 저희 젊은이들이 나서서 지키겠습니다. 전자기 표기 폐기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합니다. 가짜 이슬람 난민들 지금 즉시 모조리 추방해야 합니다. 전국 좌파 쓰레기 문재인 정권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